이게 무슨 투샷입니까 여러분들? 일단 레게노죠 여러분들. 아 뭡니까 진짜 이거 여러분들. 이게 미미생 대성마이맥패 2편을 이제 촬영했는데 출연 왜 결정하셨죠?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요. 자꾸 이렇게 뭐가 벌레가 이렇게. 아, 네. 함께한 삶입니다. 네. 네네. 출연 결정 엄청 쉬울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? 아 원래 안 좋아하는데 그냥 잘하신다고. 너무 감사합니다. 해보라고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그냥 재미만 있는 거였으면 안 나오려고 했는데 의미도 있는 거라서 네. 나오게 됐습니다. 방송용 아니죠? 아니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 너무 근데 제가 진짜로 선생님 덕분에 일사순응 AB형이었잖아요. 엄청 불순이어서 그때 그냥 현역에서 날아갔는데 그리고 이제 양재대성학원 다녔는데 그때 그 영어 선생님들 많았지만 숨겨 감싸 리엔롤 풀었거든요. 신텍스하고 네, 근데 늘 이제 선생님 들어오면서 쓱 쳐다보면서 또 망하게 부르고 있잖아요. 선생님들 거의 네, 그거 쓰레기야! 아 그러면서 그때 친구들 공부를 잘했어가지고 그 상위권은 진짜 그냥 거의 영어 선생님 들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어려웠을 때. 감사합니다. 절평되고 나서는 뭐 선생님께서 뭔가 좀 더한 긴장감이나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? 이런 게 좀 긴장감이라기보다는 애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. 이제는 안 하면 좀 채찍질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안 하는 이유가 꼭 애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해 주려고 하고 좀 더 친절해져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성격이 어디 가겠나? 아 근데 확실히 그 혼냄 매너가 되게 일정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진짜 보고 그때 7년, 8년 전 화면하고도 똑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? 너무 예. 약간 그 화면에서 현신한 느낌이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. 그땐 좀 더 거칠지 않았나? 아니 그때 그 헤어도 그냥 아예 댄디셨어요. 아 그랬나? 근데 사실적 출연하고 출연적도 꽤 찍으실 때 그 머리 검은색 맞다. 타이 많이 하시고 타이 그때 타이 많이 했어요. 훨씬 더 지금은 좀 선생님 그냥 본연의 제가 사고 네, 제가 입고 훨씬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네 캐주얼한 걸로 많이 바뀌어서 발악하는 거죠. 아. 지금 타이를 메면 이제 부장님? 아 그런 감성이 있다. 오케이. 하루하루 힘들다 진짜. 원래 이게 캐주얼이 더 힘들어요. 아 맞추기가? 그러니까 정장 입으면 타이만 바꾸면 굴러갈 수 있는데 캐주얼은 몇 강에서 입었어요 막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안 겹치게 입기 쉽지 않아. 근데 그 외적인 것도 그 강의 전체에 엄청 고민을 많이 근데 그 엄청 막 티를 좀 안 내시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강사할 때 그게 있는 것 같아. 우리가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연극이나 영화나 노래 안에서는 자기를 피하라지 않잖아. 아니 그쵸 그건 몰입해서 그쵸 난 강의도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냥 강사 강사 그냥 그 자체가 컨텐츠다. 아 죄송합니다. 지렸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네. 이거는 진짜 너무 오늘 촬영은 뭐 재밌었어요. 아 정말 잘하시던데요? 아, 나름 재밌었는데 띵띵띵띵 실제 혹시? 할 수도 있어. 너무 일단 제 채널하고 대성마이크 채널 이번 편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감사합니다. 진짜 조교 생각 없어. 너라서 노예. 농담이고 네 없습니다. 자, 근데 요거 이제 티셔 느낌이죠? 대성마이맥 채널에도 지금 업로드가 됐습니다. 네, 그거 링크, 댓글하고 상세 설명이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풀버전 보시고. 수능영어는 띵각! 이명호입니다! 바이바이. 바이바이.